반갑습니다. 구름이네 인사드려요. 휴일 느긋하게 저도 느긋하게 아침 점심 챙겨 먹고 나니까 이렇게 또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다른 쪽은 비가 요란스럽게 내린다는데 여기 광양은 아주 비가 차분하게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 저기 멀리 산 쪽에 비 내리는 게 보이시죠? 다육식물이나 식물들 지금 키우는 시간 중에서 계절 중에서 계절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네 계절 중에서 이제 여름 장마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또 다른 분의 경험담을 들어봐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장마철에 좋은 건 비가 계속 오니까 이제 삽목하기 좋은 철이라고 그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나 또 우리 식물들에게나 이 장마철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간 다육이 키워오면서 이제 식물들 키워오면서 느낀 그런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걸 토대로 오늘 저기 장마철 식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가 오면 보통 보약이라고 저희들이 비를 맞추고 또 비 맞은 후에 또 애들이 또 예쁘게 또 건강하게 성장을 잘 하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뭐 비가 내릴 때는 참 애들에게도 엄청 힘든 일이죠.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금 여기는 실외기 위에요. 우리 에어컨 실외기가 이게 베란다 밖에 있어요. 그 실외기 위에 이제 있는 바구니 이제 놓고서 키우는 다육이들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실내로 들이지 않는 이상 비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여기에서 방치하다시피 이제 여름을 나요.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또 나름대로 또 적응해서 잘 견뎌주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한 이틀, 3일 연속적으로 비가 올 때는 비가림을 조금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냥 그대로 둬요. 여기다 애들 작은 소분들은 또 소분들대로 더 힘이 들겠죠. 그러면 얘들은 조금 비를 피해줘요. 안으로 들여주기도 하는데 또 안으로 들였다가 밖으로 낼 때에도 참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으로 며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또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애들이 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화상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둬요. 아주 어린 애들, 아주 연약한 애들만 이제 비를 피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서 그냥 살아남도록 버려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두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비를 피해주는 게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뭐 며칠, 3-4일 이 정도 비 오는 건 그냥 둬요.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내린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비 오다가 또 멈추다가 하잖아요. 비 오다가 멈추다가 할 때 그때 이제 비 오고 나서 햇빛이 쨍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비 오고 나서 물방울들이 막 이제 여기 화초나 다육이 위에 물방울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햇빛이 쫙 나버리면
뜨거워지잖아요. 그 물을 끓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서 애들이 화상을 입거나 무릎병이 오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요렇게 뾰족한 애들은 그래도 물 빠짐이 좋아서 쑥쑥 빠져버리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주로 오목하게 이렇게 모여진 애들은 물 빠짐이 더디잖아요. 그 상태에서 햇빛이 뜨거워 버리면 진짜 냄비에 물을 끓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뽁뽁이 있잖아요. 뽁뽁이라고 물 털어주는 그 뽁뽁이로 빨리 물을 털어주고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 들여오면 들어올수록 또 통풍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또 힘들어요. 특히 어떤 분들은 뭐 다육이라 키우기 쉬운,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 쉬운 뭐 식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다육이는 정말 부지런하고 관심을 많이 둬야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3일, 2-3일 계속 귀를 맞추면 약한 애들, 뿌리 덜 내린 아이들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장마철에, 여름, 초여름에 분갈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분갈이 하고 나면 또 적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적은 기간이 필요한데, 그 적은 기간이 덜 지난 상태에서 환경이 나빠지면 애들이 견뎌낼 수가 없겠죠. 우리도 컨디션이 나쁠 때 더 병이 나는 것처럼 애들도 컨디션이 좋은 최상의 상태에서 여름을 지내게 되면 더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금쯤은 분갈이 한 아이들도 뿌리를 확실히 내렸고, 그래서 아마 여름은 잘 견뎌내리자 기대는 합니다만, 지금 오늘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첫 비라 또 반갑기도 하지만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여름철이 오면서 또 장마철은 장마철대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서 관리 잘해서 최대한 아이들 보내지 않고 이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 털어주는 거, 선풍기 틀어주는 거, 지금부터 이제 저는 아직까지는 선풍기를 안 틀어줬어요. 베란다 문을 항상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는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선풍기 좀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계속 물을 잘 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여기 파랑새처럼 이런 아이들, 익스펙트리아 이런 아이들은 여기 계속 비를 맞고 지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견뎌낼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네치스 여기 작은 분에 사는 이런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또 피신을 지켜줘야 돼. 물을 흠뻑 마친다. 한번 먹으면 한동안은 비를 피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물을 무작정 굶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또 물 마름이 그만큼 빠르니까 또 나름대로 또 잎이 쪼글쪼글하다, 말랑말랑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 물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분 같은 거,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듬뿍 주기보다 진짜 애들이 물이 필요하다 싶을 때, 입마름이 보일 때, 그럴 때 조금씩 꼭 축일 정도로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올 로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또 나름대로 비가림을 해주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키운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즌을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방법대로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노하우가 다 있고 그래도 뭐 자기 나름의 방법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키우는 또 경험담도 들어가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베란다 거리가 하나 걸려 있는 이쪽에 제가 창틀에 바구니 걸고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인데요. 위층에 실외기 아래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비도 아주 많이 맞지 않고 햇빛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힘들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너무 직광에도 그러고 너무 비를 많이 맞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틀 정도 진짜 비가 많이 왔을 때 비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 우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꽃님들 오늘도 주말인데 푹 쉬시고 충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